오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당했다. 아, 이거 진짜 한국이랑 끝없는 치열한 기싸움. 예, 디펜스 게임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십몇 년째 이어져 오는, 아니지, 20년 넘게 이어져 오는 한국과 유승준의 창과 방패 싸움 같은 느낌? 또 막혀버렸죠? 아니, 와서 뭐 할 건데? 응? 와서 뭐 할 거야? 뭐 하려고 오는 거야? 뭘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아니 뭐 가수 쪽 그 재능 말고 뭐 예능으로 뭐 김종국 아저씨 같은 경우는 계속 쌓아온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 편한데 뭘 하겠다는 거지 대체 와서? 아니 돈이야 많겠지 그동안. 이 사람이 그래도 재능 있는 사람인데. 유승준은 재능충이 맞아 진짜로. 재능충.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그 소시적의 유승준 그때 라이브 많이 하지도 않을 시절이었는데 유승준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대박이었는데. 유승준 라이브 진짜 잘해요. 유승준 이후로 솔로 남자 댄스 가수가 비랑 세븐이랑 있었지만 세 명 중에서 솔직히 보컬 실력은 세븐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유승준 같아. 이거 전부 다 라이브야. 재능러야 재능러. 비 같은 경우는 정지훈 트레이닝. 정지훈도 보면은 정지훈 나는 연습이라는 게 3시간 한다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라는 게 아니었어. 그때까지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한 번도 안 틀렸어. 그럼 잘 수 있는 거야. 야, 리허설을 하는 게 틀려. 그럼 무대에서 틀려. 리허설을 다섯 번, 세 번, 네 번 했을 때도 안 틀리면 몸에 숙제가 된 거야. 그걸 이른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 거야. 근육에 메모리가 생기냐.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기억하는 거야. 나는 연습. 춤은 비가 제일 잘 추는 거 같아. 세 명 중에. 정지훈. 지훈이 정말 잘 추는 거야. 누가 말했지? 처음에 부트를 누가 잘 가르친 거야. 근데 시즌 비시즌에 나올라나? 그 노래를 할 때 러닝머신으로
러닝머신으로 타면서 엄청나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 숨이 안 차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무지하게 했대. 비는 노력충이 맞다. 비는 노력충이 맞아. 근데 뭐 크게 트레이닝 과정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유승준은 노래 참 잘해. 노래를 라이브를 춤추면서도 정말 잘했고 노래도 곧잘하지. 어떤 비같이 몇 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데뷔해서 격렬한 댄스와 함께 라이브를, 심지어 솔직히 라이브는 비가 더 못해 유승준보다. 근데 유승준은 미국에 있다가 테이프 보내고 해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갖고, 뭐 딱히 뭐 트레이닝 과정이 그렇게 막 오래 걸린 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빠르게 데뷔를 한 거야. 그랬는데 유승준 데뷔 연도가 훨씬 빨랐지, 비보다. 근데 그때 현란한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다 소화했다는 게 지금 유승준 남아있는 비디오들 중에서도 라이브 영상 보면은 진짜 와 진짜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능충이야. 진짜 재능충이야. 그럼 뭐해.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 좀 아쉬운 사람이죠. 이게 뭐지? 이병천.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에? 군대를 왜 돌아가고 싶어? 원래 나는 사회에서도 어리버리를 많이 까는 타입이고 답답한 스타일인데 아니나 다를까? 훈련소 때부터 사소한 실수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동기들이 나 자대 어떻게 가냐면서 수료 전날에 다들 걱정해주면서 잠잘 정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대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혼나고 잘못해서 폐급짓을 엄청 많이 했다. 항상 훈련소나 자대에서나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긴 했던 것 같아. 애들 보면 대놓고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는 약간 어울리는 패급? 재밌는 패급이랄까? 그런 위치였다.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패급인 걸 떠나서 내가 항상 뭐라든 실수하는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짬 차서 동기들이 좀 쉬쉬하면서 작업 안 해도 항상 긴장이 있었고 내가 내 주특기를 잘 못하다 보니 병장 때도 항상 긴장이 있었고 허드렛일, 잡일 같은 걸 후임들이랑 같이 하고 그랬다. 결론이 뭔데? 하고 싶은 말이. 인터넷에서 보면 폐급의 기준이 전역 뭐 유무라는데 우리 부대 분위기가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선임들이 애들마다 돌면서
세 줄 요약하지만 난 일머리가 답답하고 일을 잘 못한다. 내가 생각해도 난 폐급이다. 근데 내 군대 시절이 너무 아쉽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군대 가면 처음부터 실수도 줄이고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군대가 그리운 인생? 군대가 그리운 인생이라. 존나 폐급인데? 거기다가 세 줄 요약도 아니고 다섯 줄이야.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그냥 존나 폐급이다. 솔직히 여기서 끝났다. 세 줄 요약하자면은 다섯 줄임. 진짜 폐급이네. 지금 신입사원 받았는데 타제 연습 시켜봤다. 40타가 나온다. 이건 좀. 지금 신입사원이 키보드를 너무 느리게 치더라. 타제 연습 시켜서 몇 타 나오나 봤더니 40타 나오더라. 깜깜하다. 씨발꺼. 아니, 타자가 저렇게 느린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응? 아, 요새 애들이 다 잘 못 친다고? 진짜로? 문제가 있구만. 아, 그래서 태블릿 쓴다고? 컴퓨터랑 별로 안 친한가 봐. 요즘 외식할 때 거르는 메뉴. 에? 삼겹살이? 왜? 가성비가 떨어진다. 양이 적어져서 가격은 더 정신 나가고. 아, 그러면 무한 리필집 가면 되잖아. 삼겹살 무한 리필집 많잖아. 아, 근데 그거 맞긴 해. 왜냐면 나 얼마 전에 랄프랑 냉삼집 갔는데 둘이 가서 양껏 먹었는데 6만원 가까이 나오더라. 원래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냉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기도 아니고 뭐 때문에 6만원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요즘 냉삼도 비싸. 원래 저렴한 삼겹살로 유명한 게 냉삼인데, 대패 삼겹 이런 건데. 술 안 먹었어. 술 안 먹고 그냥 남자 둘이서 냉삼을 좀 조졌더니 뭔 6만 원이 나오더라고. 짜증나던데. 밥은 먹었지. 그 냉삼집이 요즘 막 되게 많이 생기고 간판 인테리어도 옛날 막
80년대, 90년대 느낌 나게 그런 느낌으로 해놓는데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반찬 같은 거 주는 것도 이제 막 약간 찌그러진 그런 감성의 어떤 이 반찬 그 양은 그 접시? 그런 거에다 다 내주잖아. 동그란 이제 그 은쟁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갖다 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레트로 감성으로. 요즘 그런 식으로 냉삼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팔면은 좀 저렴할 줄 알았는데, 6만 원이 나오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삼겹살이 진짜 좀 가격이 좀 미쳐가고 있는 것 같긴 해. 냉삼이 그리 대단한 게 없거든. 후추랑 소금, 그냥 냉삼에다 그냥 위에다 후추 탈탈탈 털고 먹는 게 냉삼 아니야? 얇고 꼬숩고 뭔가 그 바삭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빨리 구워지고 그런 맛에 먹는 건데 가격이 미쳐가는 것 같아. 짜장면 고춧가루 빌런 근황. 인터넷에 유명한 짜장면 고춧가루 빌런이 있어요? 아, SNS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거는 좀 심각한데? 그냥 통째로 갖다가, 고춧가루 갖다 통째로 들이부었는데? 이런 맛 없을 것 같은데? 쓰지 않을까? 약간 쓰고 텁텁할 것 같은 느낌인데? 고춧가루 풋내가 좀 날 것 같은 느낌?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닐까? 적당하게 해서 먹어야지. 이번엔 또 보배드림에서 단체로 멘붕 오게 만든 주차장 빌런.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글이에요. 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사유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참다가 보배드림을 통해 네티즌 분들의 도움도 좀 받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알려져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요,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인구 약 4만 6천여 명의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작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전 자부해요. 그렇기에 제 가족도 약 18년째 거주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로 이사 온 지는 14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파트 주민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주차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요. 각서라고요. 사진부터 올릴게요. 뭔데? 주차 공간도 지금 꽤나 넓어 보이는데, 주차 공간이 나름 널널한 시간대다. 뒤쪽도 보이지만 아직까지 주차 공간이 매우 많다. 이 사람과의 첫 만남, 이때까지만 해도 주차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아래 사진 봐야 보여요. 멀어서 안 보이는 거야. 에? 전 솔직히 음주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인이면 주차를 이따위로 안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 회색 EV6 번호판을 잘 기억해 놓고 운전자가 누군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유심히 지켜봤어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상식과는 전혀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른 날짜입니다. 이 시기쯤 운전자와 동승자 주차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줌마 아저씨였는데 정신나간 주차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줌마를 보면서 역시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옆에도 보이시겠지만 자리가 널널한데도 일부러 지 맘대로 쳐대는 개짓거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신당한 주차 실력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진을 전달했어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유리 앞에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요거, 예, 관리사무소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매번 저렇게 된다는 거. 끄떡없네요. 무인도에서 떨고 나도 알아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옆에 다른 차 못되게 바퀴까지 꺾어놓는 센스. 이렇게. 어디 좀, 이거는 좀 많이 좀 악질인데? 바퀴 꺾어놓는 건 진짜 악질인데? 그래서 갑자기 맞은편 기둥 1인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사진 찍은 이유가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에 놀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개짓거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요. 갑자기 뭘 쳐 갖다 놨네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에?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를? 자기가 퇴근할 때는 이걸 치우고 다시 자신의 차를 댑니다. 역시 자기가 나갔으니 다시 개짓거리를 시작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은 개인 차고지가 아닌 모두가 사용하는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야. 오, 갑자기 호루 덮은 차가 새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호루 씌워놓은 차는 처음 봐서 찍어봅니다. 호루 씌워놓는 게 쟤는 아니에요. 씌워놓을 수 있고 씌워놓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다. 아파트 전체 지하주차장 물청소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물청소를 실시하니 이동주차를 바란다는 안내문이 엘베 곳곳에 게시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차도 안 움직이고 몇 달 있었거든요. 이제는 물청소하니까 빠지겠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이라네요. 지가 직접 프린트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물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지하주차장도 한 사람 때문에 물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와. 와, 이 사람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좀, 아니, 근데 좀 무섭지 않아? 나 이게 약간 좀 무서운데, 이 사람? 이거, 봐봐. 차도 있어. 어른이야. 심지어 중장년층이야. 근데, 이런 사회성도 없어. 기본적인. 그러니까 남과 공유라는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쉐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일도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좀 무서워, 좀 약간. 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좀 약간 나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 이놈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뒤로 가봤어요. 뭔 락앤락통을 갖다 놨네요. 이게 뭘까요? 이거? 뭐지? 점점 무서운데? 이게 뭐예요?
이걸 왜, 뭐지? 왜 이런 걸 갖다 놨지? 앞에는 무슨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야, 이 차 어디서 많이 봤던 차인데. 차 두 대로 알바끼를 시전 중입니다. 몇 달 동안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호루 씌워진 차나 EV6 이외에 주차된 경우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넣어놨네요. 자기만의 개인 차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루 씌워놓은 차, EV6 두 차, 차주가 같다. 차 정면샷입니다. 호루를 벗기고 차 빼고 다시 자기 차 넣고 주차할 때 그 역순으로 호루 씌우고 카메라 올리고 엄지척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운데 무슨 마크가 있는지 자세히 봤습니다. 아,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해병대 수색대 연맹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해병대. 이 차량은 현재 아직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봤습니다. 어? 우리 동 사람이 아닌 완전 동떨어진 아니 완전 떨어진 동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은 맞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4동 주민이 아니라 101동 주민인데 101동 주민이 104동에 갔다가 저지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즉 차주는 우리 동 주차장에 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하고 싶어요. 방송사 인터뷰 환영합니다. 와, 야, 이 좀 광기인데? 같은 아파트에 두 대분의 주차비를 내면은 상관없지 않나? 맞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알바끼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알바끼 그리고 청소할 때도 비협조적 이라는 거지. 알바끼 갖다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실제로 내가 불법은 아닌데 뭐라 할 수 있지. 알바끼든 실제로 내가 알바끼를 했다가 이동당했거든. 예의 주입당했거든. 나도 알바끼 했다가 바이카 세대잖아. 주차 공간 차 하나 들어가는 곳에 세대를 딱딱딱 놨어. 한 대 끌고 나갔다 저기 한 대. 이제 그게 주차장 입구 이제 꿀자리에다가 내가 그렇게 해놨었어. 가까우니까. 그리고 CCTV가 가장 가깝고 잘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주민 신고가 들어갔더라고. 알바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옮겼어. 그냥 사람들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흉물이지 흉물. 바이크는. 근데 따지고 들면은 내가 잘못한 거지. 바이크 세대를 한 곳에다 놓고 거기를 그냥 계속 내가 고정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알바끼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칸에 세 대를 뒀다니까. 세 칸에다가 한 대 한 대 한 대가 아니라 한 칸에다가 세 대를 딱딱딱 박아놨다고. 이해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대를 타고 나갔다가 와서 대고 그러고 올라가고. 근데 그 자리가 꿀자리니까 싫은 거야 주민들은. 바로 앞에 비번 치고 올라가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 댔다라는 게 이제 좀 싫은 거지. 그지. 두 자리, 그러니까 두 대는 꿀자리 고정이니까 그게 싫은 거지. 꿀자리라서. 다른 데로 싹 옮겨주니까 아무 말도 없어. 그 꿀자리를 한 명이 고정으로 쓰면 기분이 안 좋지. 왜냐면은 주민들도 우리가 소소한 럭키들이 있잖아. 퇴근하고 집에 딱 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에다가 차를 박는데 주차 공간이 조금 널널한 시간대에 내가 와가지고 바로 저 입구 있는 바로 그 인터콤 맞죠? 인터콤 바로 옆에 그 키패드 바로 옆 앞자리, 그 자리들이 꿀자리고 그 자리가 럭키인데 거기 항상 바이크가 이렇게 대져 있어. 그러면 짜증나지. 인터폰 있는데. 그런 소소한 럭키를 뺏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처음에 나도 사실은 솔직히 따지긴 했어. 약간 왜 혐오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쁠만 하더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그냥 군말 없이 뺐어. 따지니까 뭐래? 이해도 가고 불법도 아니고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불편하신 분들의 이 민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분의 입장도 있고 그 신고한 사람의 입장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뺐어요. 최강록 셰프 요거를 오늘 썸네일 메인으로 좀 잡아야겠다. 자 봅시다. 여성시대. 참 이 커뮤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여전히 건실하고. 예, 여성시대. 자 지금 굉장히 또 화제의 예능이죠. 요리 이 서바이벌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대전. 여기 이제 최강록 셰프 그리고 승우 아빠 1대1 매치가 있었죠. 이거 방송 안 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 아저씨 자기 탈락 면제권을 받을 수 있을 때 팀 내 여성분들 중에 고추장 요리 최약체한테 면제권을 쓰고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죠 한 거 멋있었다. 유일하게 그 말할 때 말을 안 더듬음. 맞아. 그 여성분도 안 올라가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 멋있었어. 서바이벌인데 마음이 따스워짐. 정상적인데? 아 맞아. 안 올라간다고 울면서 떼쓰다가 강래호한테 호되게 혼났잖아. 따스웠다. 예전에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이분 봤는데 감동이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인기남 최강록이 여초에서 민심을 잃은 이유. 원래는 예전에 다른 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왔었어요. 최강록 셰프가. 예. 마셰코였나? 마셰코에서 1등을 하셨죠. 근데 그때 나왔던 저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여초에서 굉장히 좀 호감이었는데, 자, 7화에서 이영숙 셰프님께 어머님 드립을 쳤다.
역시 어머님이 딱 계시니까 이후로 비호감 됐다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왜죠? 흑백 요리사 7화를 보고 최강록은 최강록 보고 탈덕했어요. 왜냐면요. 한식대첩 2회 우승자 이영숙 셰프님 보고 어머님이라고 해서. 야, 역시 어머님이 계시니까 국은 딱 이 부분이요. 한남은 이래서 조금의 호감도 사치고 관심도 주면 안 됨. 그냥 배신 때린다니까. 쟤는 오타쿠였으니까 더하면 더했지. 진심 이번에 팀전하면서 개별로임.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제부터 남자 셰프한테 삼촌, 아버님이라 한다. 역시 한남은 이유를 만들어준다.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래서 이 사람도 보기 싫어졌다. 강록 주방 삼촌 남 아버님 남남 못해? 1년간 인터넷 압수. 아버님 있으니까 조림이 딱 이러면 좋냐? 뭐가 빡쳤는지 알겠다. 뭔지 알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머님. 어머님. 이모. 여기 약간 그 주방떼기 같은 느낌을 주는 오랫동안 학습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 그런 것 같아. 어머님이나 이모라는 거는 그죠?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여초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 위에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을 이렇게 조금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녹여낸다면 어머님이나 이모는 이제 여성의 어떤 셰프? 여자 정확하게 셰프라고 해야지 맞다. 셰프라고 칭하길 바라는 거지. 셰프라고 똑같이 칭하면 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피해의식으로 본다면 끝도 없어. 최강욱 셰프는 여자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거고 거기다가 셰프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 걸 보면은 똑같은 셰프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어떤 무시가 깔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얘들은. 진짜 무서운 세상이야. 그죠? 근데 최강록 셰프가 어머님이라고 한 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주방댁이겠지만 어머님, 이모 긍정적인 본 의도 긍정적인 본 의도는 친근함 그리고 모성애가 담겨있는 어떤 요리사 이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인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절대 해석하지 않지. 이 여성시대라는 곳은. 그죠? 그러니까는 자꾸 거기서 싸우게 되는 거야. 양쪽이 다 이해가 가, 나는. 개인적으로. 양쪽이. 그치만 여성시대의 이 이용자들이 더 나빠. 생각을
좀 광범위하게 못해. 그래서 여성시대 이 이용자들이 씹새끼들이야.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지. 피해의식에 똘똘 뭉쳐서 그냥 어머니라는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최강국 셰프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송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권 신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어머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저렇게 학습된 어떤 주방댁이라는 식으로 이제 저렇게 내리깔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만이 사는 어떤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야. 그 세계관으로 본다면 이들의 세계관으로 어머님이란 말은 굉장히 여성을 낮게 지칭하는 그런 뜻이지. 이래서 이 사람 보기도가 싫어졌다. 강록 주방 삼촌남 아버님남 뭐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머님 이러는 거 엄청 거슬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글이 올라오니까 거듭는 느낌으로 이제 아 그리고 얘 팀플 미션에 자꾸 은연중에 반말 짓거리던데 하면서 사람 자체를 몰아가는 거죠. 명인한테 어머님이라니. 팀 미션에서 어떻게 할 건지 레시피도 확실하게 말 안 해놓고 성경 보고 감자만 해달라고 어째 달라 이 지랄하는 거 존중 일도 없어 보임. 그래 놓고 갑자기 뭐 팀은 맞춰야 된다느니 어쩌느니 부처 코스프레. 성경 말대로 그 지랄할 거였으면 체에 왜 내려 믹서기에 갈고 보지 갈고 말지. 감자가 50개 넘게 선경 혼자 체에 내리신 것 같던데 손에 쥐나겠더만. 지는 고기 손질도 안 해. 감자도 안 해. 다들 치열하게 의견 조율하고 레시피 의견 의논하고 그 많은 재료를 다듬는 동안 혼자 소스 만들면서 신선놀음.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죽어줘. 네가 이걸 볼 일도 없겠지만 죽어주라 그냥. 같은 방송을 본 게 맞니? 같은 내용을 본 사람이 맞을까? 아, 뇌가 완전히 그냥 저쪽 세계관으로 완전히 점철돼 버렸네. 미쳤다 사회성. 와. 앞으로 당신 셰프가 아니라 애비임. 와, 씨. 최강록 애비님 개웃김. 같은 요리사 같은 셰프 자격으로 나왔는데 어머님 이모님 이딴 호칭 집어치우라고. 이해는 가지. 애들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 이해는 가죠. 나도 이해는 가. 얘네 이런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는 가.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님이 듣기 싫은 거구나. 한국에서 어머니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자가 모르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 그치. 정말 부정적인 의도로 한 뜻이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어머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쟤네들한테 피해의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 봐. 왜냐면 어머니는 좀 희생적인 존재라고도 좀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신적인. 그렇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을 뭐 무시하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진 않잖아. 얘네들이 무섭진 않아. 근데 이제 더러워서 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럽다라는 걸 잘 인지해서 그냥 셰프라는 호칭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쟤네들한테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곤할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게 정답이야. 이모님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모님 뭐 어머니 이런 거. 표현이 과격해서 그러지 뭐 완전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얘네들은 표현이 너무 격하고 과격해서 그거 선을 넘으니까 좋게 얘기해도 좋잖아. 최강력 셰프님 다 좋은데 똑같은 저기로 나온 거고 하면은 명인이시고 한데 어머니라는 표현이 굉장히 친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셰프로 불리기를 바라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님. 근데 이제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이 불편함에 있어서도 그 불편함을 좀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소비를 하잖아.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칭호를 그냥 바꿔서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잘 녹여내서 셰프님이라고 다 같이 불리는 게 낫긴 해. 그게 최강록 셰프도 골치 아플 일이 안 생기는 거지. 어렵지 세상이. 어쩔 수 없어. 맞춰가야지.